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종을 담당하고 계시는 라진성 연구원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건설업종 실적 발표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나요? 네, 오늘 이제 오전에 대우건설 실적이 나왔고요. 오후에 대림산업 실적이 나오면 이제 대형사는 끝나는데, 이미 기 발표된 그 종목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건설업종이 그냥 무난한 3분기 실적을 기록한 반면에,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이잘 나온 실적이 뭐 일회성 이익이나 손실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실적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실적이 올해까지는 4분기까지도 뭐큰 문제 없이 잘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제 내년 실적이 사실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17년, 18년도에 굉장히 많은 그 화공 쪽, 그러니까 이게 뭐100% 해외는 아니지만 주로 해외 수주라고 저희가 보는데, 16년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었고, 다른 건설사들은 이 시기에 수주를 못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한 수주들이 대부분 저가 수주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결국에 이제 17, 18년대 쭉 신규 수주를 끌어올리면서 잔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18, 19년도 보시면 쭉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매출이 지금까지는 여기 이제 17년도에 수주했던 것들, 18년도에 수주했던 것들에 설계했던 매출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P와 C단에, 그러니까 이제 조달과 시공, 저희가 이제 손실 우려가 이제 있는 조달과 시공 쪽 매출이 본격화 될 거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도 굉장히 좋다. 지금처럼 GP 마진이 한10% 내외 유지해 준다면 회사가 굉장히 두세 단계 레벨업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제 18년도 올해 이제 가이던스가 6.5조입니다. 6.5조니까 사실은 17, 18년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구간에 있는 거고, 지금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 목표 달성이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잔고가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17, 18년도 수주를 잘하면서 잔고가 올라왔다가 지금 올해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주 공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잔고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빠지는 잔고, 이게 쭉 이제 분기별로 빠지는 이 잔고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한번 이제 해외 수주를 해야 되는데, 이 해외 수주의 방향성,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다. 실적보다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향후에 해외 수주는 뭐더 늘어나는 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이 되고 네, 있습니까? 지금 3분기까지 아까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냥 부진한 실적이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초로 가면 거의 확실시 되는 수주들이 좀 나와 그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주 공백에 대한 우려는 좀 해소가 될것 같고요.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지금 이제 알제리 수주 같은 경우는 LOI를 받았고, 아니 LOI가 아니라 로이스트로 선정이 됐지만 아직 본계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이제 본계약이 되는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19억 불, 그러니까 이것만 얹어져도 매출 수주 공백이 꽤 많이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말레이시아 메탄올 플랜트인데, 요게 이제 내년에 EPC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억 불이 내년 초 정도에 다시 이제 얹어지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PTTGC는 지금 이미 얼리워크로 수행 중이기 때문에 4분기, 그러니까 곧 아마 이 계약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대림에서 하는 그 정유학 쪽 투자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는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프라가 지금 2, 3번 입찰을 했는데 내년도 3월달 정도에 결과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하이자는 지금 연내 결과가 기대가 되는데, 운하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회사가 경쟁 중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좀 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이라트, 태국, 아제르바이잔, 멕시코, 굉장히 꽤 많은 프로젝트들이 라인업이 돼 있어요. 특히 멕시코 같은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수주가 이제 확실히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내년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그 지분만 32억 불이니까 뭐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든 건설사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롯데케미칼이 발주한 인도네시아의 정유 공장 40억 불짜리,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연말 연초에 이제 있고 내년에도 좀 많이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적어놓진 않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이 내년도에 이제 입찰할 수 있는 그 규모만 250억 불 정도 되고요. 이걸 2020년도까지 늘리면 한 4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발주 환경 자체도, 발주가 많이 나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건설사들,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 이제
어떤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운스트림 발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름을 뽑아내는 쪽 발주가 많았다면 그걸 뽑아낸 기름을 가지고 뭔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내는 다운스트림 발주가 많이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사우디의 그 저기 그 왕세자도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거는 조금 이제 결이 좀 거예요? 다른데, 네. 사우디 왕세자 하겠다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아까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해왔던 그런 어떤 기름과 관련된 석유와 관련된 플랜트들을 통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뽑아내 팔아서 이제 나라가 강해지는 그런 관점이었다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비석유. 석유가 아닌 비석유 쪽으로 좀 더 커버리지를 넓혀서 우리가 석유 의존도를 많이 낮추겠다. 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왕세자가 하고 있는 그런 투자 활동이고요. 그것도 물론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물산. 아까 이재용 부회장이 좀 중동 행보를, 사우디 행보를 많이 하면서 삼성 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 좀 어떤 그 수주 가능성, 그쪽 비석유 관련해서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멀티플이 싸워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 절대적으로 그 다른 건설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싸 보이는 건 사실 숫자만 딱 놓고 보면. 근데 이제 그만큼 좀 이제 비즈니스도 좀 다르고 이제 주택이 전혀 없는 국면 그런 회사고. 그래서 이제 과거치를 좀 비교해 볼 이 회사의 과거 그 실적과 과거 어떤 수주 모멘텀이 있을 때 어떻게 멀티플에 반영이 되었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지금 주가가 국면이 사실은 거의 역사적 하단에. 지금 와 있는 밴드 하단의 국면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수주만 좀 한두 개 하반기에나 내년 초에 나와주면 충분히 밴드 중단까지 그리고 조금 더 간다면 여기 윗단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봤고 지금 이제 그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 주요 기업들 많이 나왔어요. 어때요? 지금 다 나왔고요. 그냥 뭐 어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그때 리뷰 프리뷰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재미있는 실적은 아니고요. 그냥 뭐 연초에 올해 가이던스 제시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매출 빠지고 전반적으로 탑라인은 좀 빠지는 그림. 그리고 마진은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수익성은 뭐 좋아지는 회사 안 좋아지는 회사 있지만 3분기 실적은 그렇게 뭐 크게 재미없는 그런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대로 예상했던 대로 나오고 있고요. 3회만 일단 서프라이즈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전에 발표된 대우건설도 보면 거의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오후에 대림산업이 나올 건데 대림산업도 아마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거죠. 29일날 이미 법은 통과가 돼서 공표가 됐고요. 네. 다음 달 초, 그러니까 11월 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서 이제 지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이 되는 거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 얘기 뭐냐면 지역 지정과 함께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정부가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끈을 못 놓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계속 이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건설사 전반적으로 보면 주택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찾기는 아직은 어렵고 계속 이제 해외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 설명하셨던 것처럼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해외 수주가 어디서 나오느냐. 네. 이게 이제 앞으로의 주가 행보를 결정하는. 일단 내년 초까지는 해외 수주에 대한 유무가 주가 행보를 좀 결정짓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탑픽은 대우건설. 그 다음에 차선호주는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건설업종에서는 빠진 것 같던데. 이제 뭐 시장에서도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이제 건설을 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지주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법적으로 보면 지주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그런 성격이 강하다 이런 차원인 거지 사실은 지주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근데 어쨌든 뭐 성향이 이제 지주 회사 같으니까 누가 보든 그건 별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실적을 봤든 보거나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건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건설 사업을 있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죠. 예. 아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그 자료를 정리하면서 건설업종의 저기 그 제 그 구성 종목들을 봤더니 삼성물산이 빠졌더라고서 얘네들 건설을 포기했나? 이제 그런 오해가 많은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사우디 그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이게 이제 이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던 게 뭐 레미안 매각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면서 이 삼성그룹에서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산업재 성격에 있는 기업들을 다 싫어한다.
그래서 뭐 삼성물산, 엔지니어링, 중공업 이런 애들 굉장히 이제 삼성그룹에서 되게 싫어한다 이런 게 많이 퍼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행보를 보면 아 이게 다시 또 산업재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스마트 시티가 좀 본격화되면서 이 삼성전자 캐티브를 기반으로 한 이런 물산이나 엔지니어링, EPC를 할 수 있는 회사들에게 조금 더 과거와 다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물산이나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